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얼어버렸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원고가 잠깐만요. 뭐 하나만 좀 틀어주세요. 준비가 좀덜 됐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왜 이래?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얽혀버렸습니다.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원고가 안 떠. 요즘 피부 물컵이 미용에도 떠. 관심 많으시죠? 이게 안 2에서 올라가네. 3개월만 드셔도 이게 얼굴이 안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 플러스 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 보세요. 뭐가 멈췄는데? 거기서 왜 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이 또다시 이념 전쟁에 나섰습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국민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 이진수, 김문수, 민영삼. 민영삼을 코바코 사장에 앉혔죠. 이진수는 방통위원장 임명강에 물론 탄핵당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극우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극우밖에 없다. 극우밖에 없다. 중도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다. 바로 극우! 극우가 나의 친구다. 노골적인 반노동 행보 극우 유튜버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나는 이게 맞아. 이 해병대 사건이라든가 경찰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군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군 장성끼리 고소전이 붙었습니다. 블랙 요원 기밀 유출을 갖고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전에 들어갔습니다. 상관 모욕대 직권남용이다.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안상은 다르죠. 과거에 군이 제대로 각 부대, 예하 부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동태가 어떤지 이걸 살피는 곳인데, 여기서 여단장과 사령관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가진 정보사, 내부 기강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연유한 겁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 살리려고 온갖 정권의 실세들이 달라붙어서 망가진 군. 최상병 순직 사건. 사병들은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 여기서 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화두는 세관 마약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이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혜롱 팀장을 두 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도표를 보이제 제 오른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도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최상병 사건과 닮은 꼴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구조다. 그래서 최상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닮은 꼴이 많죠. 저희들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수사 외압 과정에 용산이 개입하는 용산이 심각하다. 언론 브리핑을 중단시켜라. 대통령실 개인 문제. 이종호가 등장하고 또 조병로 경무관 구하기. 중앙인사위원회 불문 결정. 세관 구하기. 여기에다 용산이 개입된 거 아니냐. 거기에 또 이종호가 등장합니다. 김규환 변호사가 이종호가 조폭들과 상당히 가까운 것 같다라고 발언한 방송 내용도 있습니다. 마약은 조폭, 다국적 국제 마약 조직. 이 국내와 연계해서요. 이들에게 경찰이 너 어떻게 들어왔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네, 참 끝내주는 세상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윤석열과 한동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100kg에 한국이 너무나 마약이 잘 들어가니까 필리핀에서 또 마약 100kg을 준비했다가 한국 경찰과 인터폴, 필리핀 경찰과 공조에 나서서 이 마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망타진했습니다. 세관은 경찰이 압수하려고 하자 CCTV를 지워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세관 마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약,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약 밀입국 오픈 국가가 돼버리는 한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보겠습니다. 네, 김태현님, 이야, 허 기자님 나오시네. 허재현 기자 나오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친 기자가 오늘 나오십니다. 아, 아름업님, 굿, 좋아요. 예,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미라님, 나라 망해가는데 휴가.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황은희님, 허재현 기자 응원합니다. 콘스탄트님 감사합니다. 이용구님, 마약 팔아서 25만원 내라고 했네. 하여튼, 설마 하여튼간에 밝혀지겠다. 콘스탄트님, 민트초코님, 관련자들 마약 검사도 해봐야 될 듯. 마약 검사를 우리 젊은 넋들,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우리 젊은 넋들이 아니라 마약 검사할 사람들 다른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님, 이종호 당장 구속해라. 이종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VIP, 자기가 김건희하고 친하다, 애였다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당국과 경찰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안 합니까? 특히 대통령실에서는요. 캔 러브님이죠. 뉴스에는 올림픽 묻혀서 다루지도 않는 게 더 화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 시청률이 뭐 SBS는 0%, KBS, MBC 다 1% 내외라고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행운님. 네, 와이 파랑새님, 증거 인멸까지 하더니, 예, CCTV를 다 지워버렸대요. 배동원님, 마약을 풀어놓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용산정부, 그 수습이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바나나 우유님, 안 썩은 곳이 없네. 정말 안 썩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정권 진짜 처음 봅니다. 정점조님, 네, 공수처. 행운님, 마약 장사 누가 했을까? 72kg이 들어갔는데 한국 경찰이 회수한 건 27kg, 네? 약 800억대, 약 92만 명이 투약 가능한 건데 나머지는 지금 국내에 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다른 데로 갔나요? 금모래 용산약국, 네, 엄마님 안녕하십니까? 서남준님, 진킹님, 아 소리가 좀 적다 그러시네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 네, 정영애님, 옥합팽님, 나라가 개판이네요. 바나나 우연님, 미나님, 네, 채연님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채팅방에다 올려주셨습니다만 사찰이 등장했습니다. 참 이거
사찰은 독재 정권의 완전히 대명사죠. 정보를 갖고서 국민을 통제하는 아주 독재 정권의 유효한 효율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대검입니다. 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선 건데 3천여 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거를 이제 조회한 걸 통고하게 돼 있거든요. 관련법에 입각해서 그 7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고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또 뭐 김병기,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직자, 보좌관, 또 언론인들, 언론인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 다 통신 기록을 조회하면서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관련자들의 친인척, 친구까지 다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역대급 사찰 사건. 검찰이 게슈타포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이 그냥 뭐 윤석열에게 과다 충성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이걸 수사한다. 그래 놓고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다 사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진짜 참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네. 이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민간인 사찰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되살아났습니다. 2010년 7월이죠.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청와대 비서관이 지시를 내려서 총리실에서 여러분 김종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KB 한마음 국민은행 자회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촛불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것이 사찰 당이었고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포켓 수첩이라는 것도 당시에 등장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여당의 유력 정치인 이게 당시 여당이라 그러면은 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남경필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사찰 당했습니다. 언론계 친박 인사들이 사찰 대상은 이명박을 비판했던 사람, 또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던 친박 인사들도 다 사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MB 시절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어디다 넘겼냐고요? 국정원에 넘겨서 국정원이 또 국내 부서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걸려왔고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이 매겨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역대 한국 정권에서 이러한 사찰들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뭐 기무사 국정원 안기부 경찰의 보안과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제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찰의 역사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 존경하고 있는 이승만입니다. 이 당시엔 경찰이 가장 셌는데 경찰 수사과에서 사찰과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찰계, 당시에 이승만 때 경찰 사찰계는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국회 프락시 사건까지도 이쪽에서 만들어냈었죠. 여러분 그 검사 오제도라고 기억하시죠? 이승만 때. 이 오제도 검사는 경찰 사찰과에서 아예 출퇴근 하면서 사찰을 통해왔고 이 좌익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좀 애국 인사들을 다 사찰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이 이승만의 특무대, 이승만의 사조직입니다. 이걸 발전됐죠.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이 역할을 합니다. 이 미국의 CIA 조직을 번따서 만든 김종필이 만든 중앙정보부가 여야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사생활, 약점, 특히 여자관계, 재산 문제 이런 거를 사찰해왔고 이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서 정치를 했습니다. 까불면은 중정 지하실에 불러왔고 너 이런 문제 있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검찰이 별건 수사하는 거와 똑같은 양태입니다. 검찰에 들어가면 다른 사건을 수사해서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YS 이후에는 안기부 업무도 축소시키고 국회 정보위원회도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도 강화했습니다만, 네, 국정원의 도청 문제는 DJ 정부 시절에도 나타납니다. 아주 자기네들 일을 자기네들 업무를 계속했던 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네. 이제는 이러한 정보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지자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직접 사찰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3천여 명만 지금 통제됐다 그러는데 더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민간인 사찰한 독재 정권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 이러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주식시장이 블랙먼데이다, 충격과 공포다. 그래갖고 코스피가 2,400선이 깨지기도 했다. 코스피 9% 폭락했다. 코스닥도 11.3% 하락했다. 서킷 브레이크, 일시적 중단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폭락이 크니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이러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낙폭이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금요일, 월요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자신의 인기관리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서 저렇게 웃고 다니면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갖고 있던 자산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주식시장에 주식을 샀다. 그런데 이렇게 폭락해 약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20%가 폭락했으니까 그럼 80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뭐 1억을 특히 대출을 받아서 하셨던 분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자금을 융통할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틀인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경제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는 윤석열 전통시장 가갖고 물론 전통시장에 고생하시는 상인들 방문하는 거 뭐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휴가 가서 즐기면서 전통시장 방문해서 웃고 뭐 이렇게 좋은지 말이죠. 예? 시장 상인들 만나서 악수하고 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시장 방문하는 건 대통령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날 해서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전통시장 가서 웃고 우리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미국 경제가 예를 들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아시아 증시도 다 폭락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묘책은 없습니다. 묘책은 없지만 그러나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자금을 융통할 곳이 어려워지고 자산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 또 투자자들은 자산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비상경제회의를 빨리 소집해야 되는 것이죠. 관련 당국들, 기재부, 금융위 이런 데 소집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걸 컨텐지시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예를 든다면은 뭐 비공식적이라도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자본주의 질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수출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환율에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제 얘기는 가정이고 가설입니다만 오늘도 만약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를 들면 지금 상승하는 폭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과 주식, 이 부분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전체 자산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오늘도 전통시장 가나요? 김건희하고 군부대회를 방문했대요. 네. 아니, 정보사에서 장군들끼리 고소전하고 있는데, 군부대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해병대의 사병이 순직했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군부대 방문해서 그거 설명할 거예요? 가서? 내가 압력넣었다. 내가 경로에서 그렇게 됐다. 설명하러 가는 겁니까? 도대체? 예? 네? 이렇게 한가 합니까? 하루에 지금 몇백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에게 어쩔 수 없다. 아니 힘들고 잘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어? 그러면 내려오세요. 그냥 서로 좋게 망명 보내드릴게요. 내려오세요. 예? 나라 경제가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국민 삶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예? 주식이 이틀 동안 20%나 폭락해도 대통령은 없어요. 대통령은 휴가 갔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방문하고 자기 부인하고 응? 군부대나 방문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향후의 대책을 상의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엉망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면 한국 자본주의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휴가 그만 드시고 빨리 와서 경제부처도 직원들 모아서 빨리 비상 경제회의 소집해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회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잠시 뒤에 이 사찰 문제를 갖고 정치학 박사인 김종업 박사 그리고 이 검찰 정권의 완전히 끝이 보이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허재현 기자 그리고 김문수 장관 문제로 강덕구 의원 저희들 출연하셔서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아 테디 13 남매님 남매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회원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정은님 후비님 비난 없이는 나라가 아 테디님이 또 쏴주셨네요. 19개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민두루미님 네 순비소리님 황은희님 휴가 나가나 강 떠나라 나 따라 떠나라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복현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뽀순이님 군대 가서 무슨 작전 하려고 네. 자 우리 김종업 박사를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자 김종업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학교 강의할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예
뭐 좋았는데.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예. 예, 뭐 이게 항상 하는 건데도 네. 준비를 안 하면 맞아요. 어. 또 까먹기도 하고 또 네. 트렌드도 분명히 학문 세계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랑 결합이 안 되면 이 꼰대로 전락해. 덕분에 공부도 하고요, 우리 그죠? 아, 그렇죠. 뭐 그 예,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배웠던 학문적 경험을 계속 전수해 주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 김 박사님, 우리 네. 참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찰. 야, 이건 뭡니까 도대체? 아니 뭐 오래간만에 듣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2021년도에 사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공수처에서 조사했을 때? 네, 그렇죠. 정치 사찰이라고 얘기를 규정을 했고. 그때 고발 사주권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135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친척,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식의 정치 사찰을 하는 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화를 냈던 그래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건 지금 뭐 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요구를 했던 검찰총,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네. 대통령이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어떤 형태든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자기 말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전직 검찰총장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사찰로 규정한 걸 네. 현직에 있는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얘기했다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매우 그 당시에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대적인 통신 조회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밝혀야 될 것은 왜 검찰이 그렇게 무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했던가? 네. 이게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인원 3,000명인데 네. 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뭐 더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네. 봉지욱 기자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네. 봉지욱 기자가 자기가 1년 동안 한 3,000명 정도와 통화를 했다. 1년 동안요? 네. 봉 기자가 아, 자기가 이제 사람들하고 1년 동안 통화하는 게 3,000명 정도라고 통화를 했다. 뭐 거기에 자기 딸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통. 네, 네. 근데 그걸 다 한다고 하면 1년 동안이니까 3,000명만 하더라도 그게 3,000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아주 단순한 그 관련자를 빼면 저도 30에서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30명만 따줘도 3 곱하기 3이면 9,000건 아니야. 단순하게만 얘기해도. 예, 예.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가 통신조회를 한 사람을 또 통신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건 또 2024년도 1월 달에 한정된 거다. 아. 20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도 통신조회를 했다. 근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월 달 이후부터는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네. 그 이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네. 통지를 안 했다면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통신조회가 벌어졌을 거다. 이야. 근데 자기가 모셨던 검찰총장이 135명 통신조회한 거 가지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제가 볼 때 미친 네. 사람들의 미친 행위라고밖에 대통령 평가에 의하면 정탄 이건 매우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계속 그 보수 언론이나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프레임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아, 예, 이게 이제 원래는 명예훼손 사건인 거죠. 네. 왜냐하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고소를 한 건데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한 건데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김만배 언론 이런 데가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웃겨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뭐 신문기일 처음에 이제 야 우리 앞으로 재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짧게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뭐 예를 들면 25페이지 몇째 줄. 검찰 아니 왜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아니, 여기에 왜 이재명 공산당 이런 얘기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아니, 이 사건은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재명이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에 대한 것이라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상대 후보인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면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사건은 그냥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들어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쓸데없는 내용들 많이 집어넣냐라고 재판관 얘기하면서 이거 바꿔라 네. 빼라 얘기했더니 아,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의도는 어떤 형태든지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재명 전 당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 언론들 이쪽에 있는 좌파들이 기획을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 사찰을 결합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사찰뿐만 아니라 공작까지 한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사실 증거들을 자기들이 확보했을 것이고 만약 이 증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건 수사로 가게 되면 그렇죠. 공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사찰과 공작이 결합된 것 언제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는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우리는 지금 추정하는 거죠. 네. 뭐 다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만 네. 밝히질 않으니까 몇 건인지를 밝혀야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봉지욱 기자는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예. 자기 둘째 딸까지도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조회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자비한 통신조회가 발생하면 그런 예를 들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 그걸 받아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아빠가 검찰한테 통신조회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 어린 마음에 이 사건의 얼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봉지욱 기자와 여러 번 통화했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저는 안 왔는데요. 아마 그러면은 기한 외에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이야. 뭐 올해 뭐 한 3, 4월? 네. 그럼 7개월에 오겠죠. 만약 그때도 조회를 했다면. 나도 오겠네. 7개월 후에 올 수 있겠죠. 아. 뭐 저는 다행히 이제 뭐 문자만 해가지고 문자 조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야 겁나는 얘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정말. 아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인권침해인 것이고 사생활에 대해서 사찰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작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별건 수사하고 또 털고 압수수색해서 이 사건 자체를 갖다가 훨씬 더 크게 포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화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재명 전 당대표한테 네. 가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소위 이 민주당 및 이재명 전 당대표를 위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건의 유죄를 갖다가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거나 네. 또 하나는 이 시점이 9월 10월이더라고요. 작년. 근데 2023년 8월 달에 이동관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어요. 8월부터 네. 11월까지. 딱 이 사이에 주로 벌어진 거여서 광범위하게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활용된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동관이 MB 시절에 방송 장악을 할 때 누구랑 파트너였냐? 그때는 국정원이 파트너였었거든요. 국정원이 막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어찌 보면 또 검찰을 파트너로 삼아서 그럼 이제 언론 장악 의도이거나 아니면 이 민주당 및 야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아니고서야 네. 굳이 이 검사들이 할 일 없이 예. 아,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대통령에게 되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뭐 과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 거고 예. 하여튼 그럼 그러니까 지금 3천 명인데 이렇게 해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명예훼손 사건이라니까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은 뭘 확인해야 되느냐,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소위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2009년도에 소위 그 남욱, 정영학, 다 우리 대장동하고 잘 아는 이 두 사람이 1155억인가요? 그걸 불법으로 대출받았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불법 대출 사건이라고 기소가 돼서 기소가 안 됐고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위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브로커, 불법 브로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하고
나무를 연결시켜줘서 자기는 이제 중간에서 삥을 얻어떠서 10억 정도로 받아먹은 건데 아. 그때 이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박영수 특검이라고 박영수 네.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이 이 윤석열에 따지고 보면 거의 이 그러니까 특수부의 최고의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주임 검사였어. 예.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버렸어 이 사건이. 그럼 이제 끝나버릴 거였는데 네. 3년 후에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야, 너 이거 불법으로 대출해 준 거 맞잖아 라고 얘기해서 조우영이 2년 6개월 실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법은 저지른 거잖아 이 당시. 그러면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이걸 봐줬냐 안 봐줬냐. 만약에 봐줬으면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죠. 봐준 걸 봐줬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명예인데 만약에 봐준 게 아니었는데 봐줬다고 얘기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럼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3,000명 또는 3,000명 이상의 통신 조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랬다는 거죠. 저 자료 내보라고 수사한 자료 내보라고 그랬더니 발주해서 냈나 봐요.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다 줘. 내가 싹 볼게. 왜냐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그렇지. 예를 들면 저기 당한 거니까 그러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밝힌 이게 내용이어서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쪽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하나라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개입한 의혹이나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소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네. 된 거죠. 이미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 푼도 번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한 푼도 번 게 없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장모하고 23억을 벌었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네. 사건들 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합이 되는 네.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근데 이게 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 거기 부장검사 강백신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 요번에 저기 탄핵 정문에 나오죠. 네, 강백신이는 원래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 물어봐야죠. 왜 했어?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반부패 일부로 네. 이제 자기 담당했을 때 이사 총신 조회를 한 거니까 네. 물어봐야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냐? 당신이 저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을 따라야지 왜 정치사찰을 네가 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했어? 왜 못 밝혀? 제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주. 아, 저기 앵커님은 그 시대를 겪으셨으니까 예, 80년대 예, 암흑한 그냥 그 시대에는 사찰, 미행, 감금, 아유, 고문 예. 뭐 이거 점철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랬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대명천지 21세기에 갑자기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말이야. 그렇죠. 뭐 3,000명 이런 짓거리를 그렇죠. 3,000명 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봉지국 기자 얘기하면 10만 명이 넘 뭐죠? 그 1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본인 판단에. 왜냐면 본인만 3,000명 정도 1년 동안 통화했으니까 30명 정도가 뭐 예를 들면 뭐 피의자이거나 아니면 뭐 핵심 참고인이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봉지욱 기자만 기분 나빠가지고 했겠습니까? 통신조회를.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 만 건, 2만 건, 3만 건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사건이. 무슨 뭐 대형 아니, 무슨 테러 사건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려면 검찰에 그 이거 외부 용역 준 거 아니야? 이 통신조회를 하려고 보니까 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그 통신사에다가 주면 통신사에서 다 주니까 자기들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아니, 검찰이 달라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나 못 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역대 정권의 최대 사찰 사건이네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을 규모를 확인해야죠. 뭐 국정조사들 아마 또 수사 중인 사건이고 지랄하면서 또 예를 들면 전혀 안 바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지검 반론이 그런 거예요. 이놈들은 단순 통신 가입자 조회 실시로 가입자 인적 사항과 가입 해지 일시 정도만 안 거지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네가 뭔데 통화 내역까지 예를 들면 통화 내역을 등이 들어가려면 예. 법원에서 영장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건을 명예훼손 어떤 사건에 수천 명 수만 명 통신 조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이 설명을 해야지 이 사건이 예.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야. 예를 들면 뭐 이 사건이
중대한 국정 논란이 벌어졌거나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통신을 조회를 해서 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사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임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경로를 했어요?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 사찰이면 이명박 정부 시대의 그 국정원 사찰이라든가 국무총리 사찰. 네네. 이때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깜빵도 하고 그랬어요, 관련자들. 아, 많이 갔죠?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예. 제가 그 잠깐 찾아봤는데.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맞아요. 검찰, 국세청, 경찰의 자료를 국정원에 넘기고, 국정원은 군의정부 부서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민정실에서 넘기고. 그건 이제 만약에 지금은 뭐 디넷이라고 해서 예. 검찰에 어떤 디지털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들어가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서 뭐 해준대. 뭐 전화를 어떻게 했고 서로 연결한 거 다 해주나 봐요. 근데 이거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유사하게 언론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2009년도 MB 정부 때죠. 이 국정원 내에 특명팀이 꾸려져 가지고 최소 4년간 운영됐으며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소위 국정원 직무를 이탈해서 수집한 사적 정보들이다. 또 기무사 아시잖아요. 기무사에서도 수사관들이 민노당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들이 등장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탐지해서 그 사실들을 억누르게 하거나 그 정보를 갖고서 자기네들이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작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권 이런 거 갖다 배제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놀이개가 돼서 소위 무고한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찰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권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전 진보도 보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서 이런 일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라고 얘기했더니 최근에 소위 국정원과 관련해서 우리 이것저것 예를 들면 블랙 요원 네.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권을 뺏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진짜 현재와 같은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등장 먹던 놈들이 또 해먹는 거고. 다 MB 사람들이에요. 이동관도 MB 사람. 예. 이고 또 다음에 검찰에서 이런 노하우를 그러니까 검찰 내는 검사들이 이런 노하우를 언제 배웠겠습니까? 다 MB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야, 진짜 참. 그리고 여기서 잘 수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진하고 대통령 되고 당대표 되고 계속 핵심적인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아니 뭐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 가 있는 나라니까 자기가 권력에 고개 숙이고 뭐 불법적이지만 사찰 뭐 뭐든지 네. 하게 되면 네. 자기는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지금 휴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 이게 역대 최대급의 권력형 사찰 게이트로 이게 밝혀지겠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죠. 자, 그 어제 그 녹취록이 막 돌았는데요. 노컷V라는 노컷뉴스에서요. 그거 보셨죠? 조병로 경무감하고 백희룡 팀장의 읽었습니다. 보지는 아 예예 예. 들었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뭐 듣지도 못하고 예예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듣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다양한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일단 핵심은 그런 거죠. 백혜룡 팀장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매우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턱턱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가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백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예, 예. 맞아요. 수사를 하는 순간 내가 칭찬받았던 수사가
오히려 나의 미래를 갖다가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맞아.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야, 우리 팀이 어떻게 될까? 팀하고도 얘기했다는 거야, 이분과 관련해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조병로 네. 경무관한테 통화 내용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용감한 게 본인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전화해서 녹취 따. 예, 예, 그 이게. 아니었다가. 네, 왜냐 안 그러다가, 야,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건데, 이거 사실을 밝혀야겠는데, 그러니까 박정우 수사단장과 유사한 방식인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거듭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왜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죠? 라고 하는 건 진실을 밝혀둬야겠다라고 하는 저희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와중에 턱턱 막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이때 백경장경이 느꼈을 엄청난 예를 들면 부담감들을 알 수 있고 네. 이건 당장 그 관세청에다가 그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실에서 질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게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답변이 곤란하다. 라고 답이 왔대요. 대통령실에서? 아니요,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그러니까 관세청에다가 아니 이거 대통령실 보고했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한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희대의 사건입니까? 지금 현직 당대표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무슨 마약 관련해서 자기가 최고의 적인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뭐 마약과의 전쟁을 운운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이정부도 맨날 그 얘기 했었었고요. 네. 총리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대통령도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난리가 났던 게 어떻게 그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옷 같은 경우도 수거해서 공연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아는 상황인데 관세청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안 했다? 대통령실에? 이것도 웃긴 거죠. 이것도 웃긴 거죠. 제가 그때 보고했는데 답변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변이 곤란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질문들이네, 진짜. 그러면 저는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저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아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 전직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경정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거 용산이 알고 있는 사건이니 이거 좀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하나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번에 예. 조병로랑 경무관이랑 통화 내용에서 네. 소위 대통령실 얘기 나왔더니 아, 또 전화가 왔나요? 대통령실에서 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 이 두 가지 다음에 관세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용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부당하게 언론 브리핑을 세 번이나 수정하게 만들어서 저희 관세청의 개입 의혹을 원천적으로 빼버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안이었다면 만약에 이건 좋은 뜻입니다. 이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안이었다면 용산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개입을 했는데 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가 이거나 네. 아니면 거대한 루아르 영화처럼 예. 소위 마약 조직과 이것을 돌봐주려고 하는 권력 내의 이권 조직들 뭐 관세청 누구누구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조직이 결탁돼 있는 과정에 용산도 개입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그러니까 그 군대 아니 경찰판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과 거의 빼박.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담당 검사 네? 유사한 사람 그 박정원 대령 사건을 맡았던 사람한테 배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똑같아갖고. 아니 사람도 없고. 아니 그 사람 저기 그 배제가 됐어요.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 사람 배제가 네, 됐죠. 네, 네. 새로운 사람이 왔을 건데 문제는 공수처 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이 거대한 사건을 가지고. 아니 그 박정우 수사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위에 이제 두 명인가 이제 네. 이종호 변호인단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발도 나가지 못했고 아니 통신조에 3천 건을 받는 동안 공수처는 펜펜이 법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거부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아니 이거는 말이죠. 그때 우리 저 김기현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종호가 건달 조폭들하고 좀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이종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조병로 경무감의 네. 뭐 인사승진. 네. 이 사건은 이거는 주가로 빼먹
주가 조작으로 뺐다. 아니, 주가 조작은 선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사실이냐면 뭐 이건 다 추정이고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돈을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건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야 자기들이 팀을 짜서 어떤 주가 조작을 갖다가 소위 금융당국이 모르게 하는 거 예. 안 걸리면 된다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세관에서 턱하니 올려놓으려고 야 일로 와봐. 너 뭐 왜 거기 올라가고 있어? 야 옆으로 와. 그래서 그냥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택시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 자체가. 이게 우리 이제 옛날에 없어.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세관과 마약 조직의 연계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 좀 뭐 그죠? 부정할 수 없는. 그다음에 거죠. 이 세관에서 이 내용이 걸려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 무마를 했다는 거잖아요. 세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 경찰 상부 조직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 상부 조직인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용산 얘기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 라인으로. 아직까지 다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또 조병로 경무감이라고 이종호의 그렇죠. 그 비호를 받는 조병로 경무감. 별 두 개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전화해서 세관을 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병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 얘기 자기 들은 바 없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백정정이 네. 통화한 내용을 갖다가 네. 물어봤더니. 예. 근데 지금 통화 녹취가 나왔잖아요. 일단 조 경무관은 무조건 위증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당해야 되는 거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밀수 조직과 세관과 네. 경찰과 용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커넥션 라인이 만들어졌고 이게 실제로 백경정의 얘기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고 누군가 이 거대한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마약에서 마약 총 조직업 그 2천억을 나눠먹는 일들이 만약에 거기에 용산까지 개입돼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 상상하기 싫은 상상하기가 싫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거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어? 대통령이라는 사람 휴가 가갖고 전통시장 가갖고 인기 관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주식은 폭락했는데. 아 이제 주식은 진짜 큰 문제. 근데 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비상경제회의도 안 하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아니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 능력이 있어야 대책을 세워. 2년 동안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맨날 남탓하고 있다가 경제 반짝 좋아지니까 야 우리가 잘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개뿔이 뭐가 잘 되기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은 어디서 자금을 융통하고.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은 완전히 폭락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주식시장 자체가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시장도 거의 예를 들면 대출도 못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예를 들면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때문에. 웃긴 거죠. 지들이 집값 막 상승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갑자기 주식 폭락하니까 야 우리 금리 내리게 되면 또 돈 끌어가지고 집사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이거 진짜 이런 정권은 알았습니다. 아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아유 왜 뭐 화만 나네요. 네 화만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자 우리 김종욱 법사 보내드리고요. 강두구 의원을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예, 제 옆에 예,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허재현 기자, 리포액트 대표 기자씨.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예, 잘 지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참, 네, 다이내믹한. 그래요? 거의, 아. 예, 1년을 보내고. 먼저, 허 기자도 네. 저 통신 기록 조회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저는 조회를 당한 게 아니고, 저는 입건이 돼서 압수수색 당해서 수사를 강도 높게 당했고 핸드폰을 뺏겼었죠. 핸드폰, 노트북, 뭐 온갖 제 취재 자료 10년치를 다 뺏겨가지고. 어휴. 예, 그 역시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강백신이?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네. 저는 수사가 시작됐고요. 네. 뉴스타파가 9월 초에 아마 시작됐을 거고 한 달 뒤쯤 이제 저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휴대폰과 뭐 노트북에 담겨 있었던 모든 취재원들이. 네. 사실 이번에 예, 그 통신 조회 통신 기록 조회 했죠. 네네. 이야. 아직도 사실 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 네. 정말. 네, 뭐 아직 저에 대한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아직 예. 저에 대해서는 기소 불기소 그 결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도 예. 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뭐랄까 좀 어떻게든 이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뭔가 성과는 내야 되는데 예. 불기소 처분하자니 여론의 비판이 이제 두려워서 그런지 그냥 수사를 더 진행한다라는 이유만 설명하면서 아무 결정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압수수색당하고 그 했던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그렇죠. 그겁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네. 보도랑 똑같은 취지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 부산저축은행 네. 부실 수사,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브로커 봐주기. 예, 아, 그거 똑같은 거기에,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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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네. 뭐 김만배, 네. 뭐 청탁, 뭐 이런 의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보도들을 뉴스타파만큼 저도 열심히 그 당시에 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 많이 알려지진 네. 않았지만, 네. 그것과 관련한 이제 수사였고 제가 이제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이제 뭐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민주당의 뭐 보좌관들과 무슨 모의를 해가지고. 기자께서?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조작을 모의했다라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갖고 발부를 받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저는 봉지욱 기자랑 연락도 한번 한 적이 없고 네. 민주당에 거기 뭐 써있는 보좌관들 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고 네네. 도대체 누가 그런 음해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연히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 1년 가까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지금 검찰은 못 찾고 있어요. 거의 무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렇게 판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받았는데 네. 검찰이 이제 뭐 실수로 노출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사 중간에 이제 허재영 기자의 어떤 이제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취재 과정을 파악을 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이유, 그 취재원들의 설명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인했는데 저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검사가.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뭐 그러면 저 명예훼손은 완전 그 거기서 이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네. 설사 그 보도에 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미 검찰은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얘네들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자니 이제 너무 여론의 비판이 좀 무섭고 하니까 일단은 예, 저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더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당시 작년 10월인가 제가 다른 언론에서 마치 허재현 기자께서 대단한 범죄인처럼 네.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죠.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학림 씨가 실제로 김만배 씨 돈을 받은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책값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들을 기자들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장동 일당들하고 뭔가 이렇게 돈을 받고 글쎄 말이야. 뭔가 그래서 배임 수증죄 이런 것들이 제 영장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허재현 기자가 민주당에 무슨 돈을 받고 뭔가 이런 거에 동참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었죠. 야, 근데 지금 언론에서 당연히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이제 전 그냥 전 입건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네,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아니, 한겨레 신문 출신이신데 한겨레 신문에서 좀 안 다뤄줬어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많이 그래도 좀 다뤄줬어요. 그나마 다뤄줬어요. 일정이 있어갖고. 네네. 이제 뭐랄까 한겨레 신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제가 모르겠어요. 무죄 정황이 점점 드러나서 그런 건지 더 이상 언론에 확인 전화가 없어요. 검찰이 막 열심히 수사를 할 때는 저에 대해서 검찰의 시각을 담은 뭐 확인 요청 전화가 많이 쏟아졌어요. 쏟아졌어요. 네, 반론권 행사하셔라. 반론권 행사했을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검찰의 시각에서 전화가 쏟아졌는데 네. 이제 막상 이제 검찰 수사가 다 아기가 안 맞고 하니까 예. 이제는 확인 전화도 없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최재경 그만 녹취록 문제였죠? 그렇죠. 예, 저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최재경과 어떤 그 제보자의 어떤 그 대화 녹취록 그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보도를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언론들의 네이밍으로는 최재경 녹취록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보도했을 때는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인 줄 알았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하여튼간에 뭐 검찰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뭉기고 있는 거구나. 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대중의 관심이 떠났을 때 그때 저를 기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강백신 반부패 일부에서 네. 이게 뭐 10만 가까이 지금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도 통신 기록 조회한 게. 그게 이제 그 뭐 홍지욱 기자의 SNS 글을 보면 이제 그분 그렇게 추정하던데 꼭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문의가 쇄도했거든요. 거의 네. 뭐 일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이제 저의 뭐 후원 회원, 단순 문자 교환한 사람들, 뭐 거의 저는 몇백 명이 쇄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화한 시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봤자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조회를 한 건가? 아, 그 허 기자한테 확인. 그렇죠. 예. 왜냐하면 허 기자의 보도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이제 10년 전에 대학 동창들이나 우리 팔순 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제가 단골 가게 고깃집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예, 뭐 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근데 아무래도 허재영 기자 사건인 것 같다. 이게 맞다. 반부패 보면 아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휴대폰에 담겨 있는 모든 뭐 대화 기록, 뭐 그냥 뭐 선별도 아니고 그냥 전원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면 제 휴대폰에 기자가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면 최소한 연락처 정도는 1000개 이상이 있고. 그럼요. 예. 뭐 1년간의 대화한 숫자들만 뭐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만 추려도 한 1000명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2000명이라고 했을 때 한 기자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수사 받고 있는 기자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최소 2만여 명 정도라는 산술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2만여 명 이상의 조회를 저는 한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최초의 3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언론 노조나 기타 그런 곳에서 이제 자체 집계하거나 그런 것만 갖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 정치인들 뭐 이재명 뭐 쫙 그 사람들 통하는 사람들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통신 조회는 또 당연히 큰 문제이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언론인 그죠 언론인도 문제인데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그냥 민간인들이 통신조회 대상이 됐고 예. 그 숫자만 최소 만 명, 2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지금 그 파악된다라는 게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이고 아마 유엔 인권 이사회나 네. 뭐 이런 데에도 아마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역대급 그런 얘기가 최대 나오고 사찰 사건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야. 이승만도 이 정도는 안 해놓은 것 같아. 어? 그 당시에 이제 통신조회라는 어떤 뭐 개념이 없었겠지만, 아. 아무튼 뭔가 21세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21세기 최대의 사찰. 예,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사가, 그, 이, 지금 이제 화재영 기자께서는 검찰의 공소장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아, 이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네. 공소장에 적혀 있는 여러 허위 사실들을 그게 이제 그 수원지검의 서영욱 검사건입니까?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거기서 이제 기소가 이제 됐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제가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좀 해왔고 아, 예. 이제 뭐 수원지검 또는 경기도청 내부에 여러 뭐 제보들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예. 검찰의 수사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장 내용을 좀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로 데이터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검찰이 공소장이 좀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주장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직접 한번 그런 검찰 수사를 겪어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짜깁기가 돼서 발표가 되는지를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좀 일종의 좀 방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어떤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예 이렇게 짜깁기 했는지가 대충 그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중요한 취재 뭐 경험이 된 거죠. 아무튼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장을 이제 좀 살펴보니까 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보도를 했던 게 이전 대표가 이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네. 인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으로 공소장에 써 있는 게 네. 경기도 문건 결재거든요.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1월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관계자 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대북 사업 등을 대북 평화 교류 사업을 논의를 해요. 네. 그 만찬 자리에 김성태가 있었던 사진 등이 첨부된 경기도 공문이 있어요. 거기 그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게 공소장에 써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경기도 내부에 이제 그 제보자를 통해서 경기도 공문을 이제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재명 지사 결재 문건이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결재 문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결재가 된 문건으로 잘못 써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보도를 했고 네.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언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고발까지 했다고 발표를 했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준 게 아니죠. 제보를 김동연은 안 줬잖아요. 그걸. 김동연 지사는 네,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이제 국민적 어떤 이제 바람이 있고 하니까 예. 내부의 이제 양심적인 네, 세력이 네, 조금 이제 공익 제보를 용기 있게 해주셨죠. 그랬군요. 네,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 그러면 네. 제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제보자 보호 요청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김동연 지사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서 네, 일단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은 하여튼 결재 문건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걸 갖고 이재명 지사가 한 것처럼 이거를 뭐 사인을 위조한 거예요. 짜깁기를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사인을 위조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그냥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거고요. 예. 네, 네. 무슨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 검찰 공문서, 일종의 공소장 공문서잖아요. 예. 거기에 허위의 내용을 썼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결재한 문건이 아닌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좀 올려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문건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허위의 내용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만 갖고 이제 그것만 갖고 저희가 보도를 한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도 않은 문건들이 대량 다 결재했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공소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네. 뭐야 도대체? 그게 거짓말인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보도를 한 것도 있는데 예. 이전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네. 북한에 쌀 10만 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예. 편한 시기에 나를 방북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관인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네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그 검찰 공소장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쌀 10만 톤을 가지고 방북 비용으로 뭔가 뇌물성으로 거래한 것처럼 공소장에 써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역시 또 저희가 경기도 내부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관인이 찍혀 있는지 보는데 관인이 안 찍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아마 그건 정말 모르겠는데 그 실무진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문서 정도는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죠. 네. 네. 근데 이재명 지사에게 이게 보고가 되지 않고 그냥 중간에 그냥 엎어진 예. 그냥 문건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관인을 찍어가지고 북한에 네 차례나 보냈다라고 써 있어요, 공소장에. 그거 다 명백히 허위인 거죠. 그 사진 띄워주시면 예예 저거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 있죠? 아주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관인이 안 찍혀 있어요. 보시면 그 이재명 지사의 이름은 딱 적혀 있거든요. 근데 관인은 안 찍혀 있어요. 확실히. 네. 그 찾아보시면 리포에 발견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런데 관인이 찍혀 있다고 공소장에 쓴 건 명백히 허위인 거죠. 네. 아, 진짜 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쌀 10만 톤 지원도 통일부와 함께 이걸 추진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경기도 문건에 써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쌀 10만 톤은 그건 일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예,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실 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쌀 10만 톤을 당연히 통일부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경기도 그 공문에.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는 네. 통일부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쌀 10만 톤을 줄 테니 방북 요청을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일부러 뺀 거죠. 경찰에서? 검찰에서. 아, 그죠. 수원지검 서영욱 검사가 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좀 뭐랄까 마치 통일부가 들어가게 되면 통일부가 이재명 지사 방북을 도왔다라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공소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통일부의 누군가를 또 허위자백을 받아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공소장에서 빼버리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관인이 찍혀있지도 않은 문건을 관인이 찍혀있다라고 이제 거짓말로 써서 공소장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황들을 제가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 리오남이라고 네. 이 사람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김성태가 거기서 70만 불을 줬다라고 또 네. 그 서검사 서현욱 검사라는 사람이 공소장에 쓰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오남이 그 필리핀 마닐라 국제 대회라고 그때 경기도랑 네. 아태엽이랑 북한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한 평화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네. 대회가 있는 게 이상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2019년 7월 달에 그 현장에서 리호남이라는 북한 간부에게 네.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줬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그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호남을 봤다라는 사람이 그 국제 대회 현장에 참가한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당시 이제 거기 참석했던 신명석 경기도 평화국장이나 뭐 등등등등 다 물어보는데 이화영 부지사 쪽에도 확인했고 아무도 봤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김성태의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 다만 이거 입증의 여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좀 되게 좀 어려운 난관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통일부 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당시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 북한 쪽에 리오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취재로 경기도 문건을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경기도 문건 그리고 북한 쪽에서 통보한 또 명단 북한의 공식 문건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도 정확하게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는데 리오남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네.
또 안부수 씨라고 안부수 예. 지금은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그 뭔가 김성태 무슨 뭐딸뭐 뭐 오피스텔인지 뭔지 뭐 맞아, 맞아요 맞아요 허위 증언 자백을 하고 있다는 아태평화위원회 뭐 위원장 아니에요? 아태평화 회장이죠. 근데 그분도 검찰에 출석해서 리오나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을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리오나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부수 진술 통일부 공문, 경기도 공문, 북한 공문, 그 참석자들의 증언, 뭐 신명섭 씨, 이화영 부지사, 뭐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사진들, 네. 한 일곱 여덟 개가 다 리오남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그 네, 증언을 하고 있고, 네. 김성태 혼자서만 내가 리오남에게 줬다. 그러면 내 네, 검찰 진술한 걸 보니까 김성태가 그럼 리오남은 어떻게 받아갔냐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받아갔는지는 모르겠다. 바람처럼 아. 사라지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람처럼 사라져서 뭐 어떻게 그걸 가져갔는지도 모르겠다. 리오남이 뭐 스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요. 공식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남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활동하는 방식이 늘 가명을 쓰고 뭐 하고 뭐 그냥 이렇게만 그냥 써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증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리오남은 북한의 공식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서열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뭐랄까 예전에 이제 남북 그 평화 이제 국면일 때 실제로 네. 남한에 방문도 하고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이효리가 나와 이효리랑 북한의 연예인이랑 무슨 같이 애니콜 무슨 CF도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실제로 성사시킨 사람이 리오남이거든요. 아. 그 굉장히 유명한 일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남북 간의 사이 좋을 때 네 어. 굉장히 이제 어떤 대남 일동에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류 사업을 할 때 많이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네네. 만약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 그 사람이 왔다라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직 통일부 장관, 뭐 온갖 통일 사업 했던 전 뭐 통일부 공무원들, 뭐 유명한 민주당 정치인들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리오남이 마닐라에 왔다면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안부수가 모를 리가 없죠. 안부수 본인이 이제 그 국제대회 책임자거든요. 근데 안부수하고 경기도 같이 주최한 거죠. 그렇죠. 주최자예요. 안부수 씨가. 그런데 안부수 씨가 리오남은 안 왔다 이러는데 그 뭐 뭘 더 증명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싹 다 빠져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허 기자께서 이제 네. 검찰한테 당하고 그리고 우리 허 기자를 공소하고 기소했고 수사했던 내용이 아무 정황도 없이 드러난 네. 게 또 이번에 이 부분들을 취재하시면서 네. 검찰은 도대체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원래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사실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뉴스타파랑 같이 이제 폭로했었던 그 기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아 검찰이 실제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구나.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던 이시원이 검사가 바로 그때 그 수사 검사거든요. 유성인가? 그때부터 검찰이 실제로 조작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느꼈었는데 네. 그때는 어쨌든 저는 그냥 뭐 좀 기자로서의 그냥 좀 이제 관찰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검찰 수사도 직접 받아보고 이재명 전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수사당하고 있는 그 과정들과 여러 내용들을 저희가 제가 살펴보게 되면서 네. 아, 이 검찰은 이게 개혁이 안 되는 집단이구나. 이 수사권은 있으면 안 되는 집단이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고요. 아. 이게 한 번쯤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를 시켜서 이게 수사기구의 틀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조작을 하고 그치. 근데 조작을 하더라도 그 보수 정권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민주당 등 야권을 어떤 이제 그 괴롭히는 용도로만 조작 사건을 늘 행사하고 저는 절대 이분들은 수사권을 아예 가지면 안 되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건 외에도 제가 이제 여러 그 보도를 해왔던 게 어떤 게 한명숙 전 어미준 검사 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어떤 흔적들 제가 대검 감찰 기록 3,000 페이지짜리를 입수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폭로를 했었거든요. 네. 예, 거의 언론들이 안 받아줘가지고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어미준 검사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무려 11명 이상의 재소자에게 접근을 해서 모해 위증을 교사한 흔적들이 담겨 있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 사건 기록 검색해봤더니 너 이런 경제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거 얽혀있더라. 너 협조 안 해?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무려 11명 이상에게.
그게 대검 감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검 감찰부인데 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미준에 대한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폭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한명숙 전 총리 때부터 해왔던 이 특수부 검사들의 이 조작 방식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해요. 근데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한명숙 전 총리 때는 어미준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소자들을 불러들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이나 김성태 사건 등등등을 보면 대놓고 불러요. 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불러가지고 뭐 온갖 그 회유 작업했던 녹취록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대놓고 부릅니다 지금은. 더 자신감이 세진 거죠. 아, 그런 것들을 10년 넘게 해왔던 집단인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네. 어떤 특수수사 기법으로 이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개혁을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수사 자체를 한 번쯤 완전히 뜯어놓고 새로운 국가의 어떤 논의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사 기구를 다시 마련을 해야지. 아, 이 사람들은 절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집단적으로 뭔가 집단적으로 어떤 이성의 마비가 있는 집단인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우리 국가의 대변인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특히 윤석열 사단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특수수사통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미준, 지금 김영철, 강백신, 다. 또 누구지? 박. 네.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 네. 네. 박상용. 네, 박상용. 네 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 탄핵으로 그렇죠. 뭐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드러난 사람들만 이제 그렇다는 것이지. 이 특수부 검사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진짜 통째로 넘어가 버렸구만 완전히.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이후에 이제 네. 뭐랄까 그 당시 시대 정신에서는 이제 경찰 개혁 이 시대 당연히 과제였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헌법 체계에서는 경찰의 권한을 뚝 떼가지고 검찰의 예, 어떤 이제 기소 권한이나 뭐 압수수색 영장 권한이나 온갖 것들 다 떼줬던 게 70여 년 전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경찰과 검찰이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70여 네. 년 전에 그 국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재 정권을 지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과거 70여 년 전에 일제 때 했던 그 경찰의 무지막지한 그 권한을 지금 똑같이 행사를 하면서 온갖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찰을 한 번쯤 완전히 뜯어 해체했듯이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똑같은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을 한번 좀 뜯어 고쳐야 될 예, 아예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게만 있거든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걸 완전히 다 해체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자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지. 두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진짜. 없어 보이는 네, 거지. 네, 네. 그리고 다 막아줄 테고. 네. 그리고 충성하면 승진하고 영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디 지네들 짜놓은 로펌 가갖고 또, 돈 벌고.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돼 있고. 뭐 실제 별장 성적대를 받더라도, 심지어 동영상 사진이 나와도, 예, 이 검사 아닙니다. 이래버리잖아요. 얼굴을 확인 못 합니다. 그래버리잖아요, 예.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사진이 나와도 괜찮아. 녹취록이 나와도 괜찮아. 우리는 처벌 안 받아. 네.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대통령까지도 돼. 맞아. 법무부 장관도 돼. 맞아.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의식도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건도 조작할 수 있어. 아니, 전두환한테 군인들보다 더한 것 같아. 네. 제가 그 지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네. 예, 비교, 네. 예, 가능하시잖아요. 아, 저는 정말, 예. 아, 정말 무지막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작년 봄에 SNS에 썼던 글이 있어요. 네. 바로 그 어미준 검사의 대검 감찰 기록을 이제 폭로하기 전에 나 어쩌면 망명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해외에. 왜냐하면 이걸 폭로하면 분명히 검찰 수사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어딘가에 해외 피신해서 이 보도는 이어가야 되겠고 국제 어떤 기자 단체에 내 몸을 위탁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SNS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그 몇 개월 뒤에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전 지금 이제 출국금지 상태거든요. 제가 망명을 할래 할 수도 없는데. 아직 저에 대해 수사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지금 계속 제약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어떤
정말 좀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왠지 이 어미중 검사를 한번 제가 이렇게 확 공개를 하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왠지 검찰 수사가. 예, 진짜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김용철 부장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장시호 녹취 사건은. 제가 터트린 사건은 아니고 이제 우리 제가 함께 취재하는 강진국 기자가 강진국 주도해서 폭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그 녹취록이 뭐 친구에게 뭐 허풍 떨기 위해서 한 얘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김영철 검사가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한 친구가 있고 그 오피스텔을 잡아준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장시호로부터 오랫동안 그 김영철 검사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교도소 재소자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도 제보자이고, 예, 그 사람이 이제 김영철 검사실에 불려가는 걸 다 목격한 재소자 친구이고, 예, 그런 게 너무 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 네,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문회. 김영철 검사는 아마 출석은 안 할 것 같지만 네. 거기 제보자들은 다 출석해서 어떤 이유로 제보를 했다 아마 다 밝힐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제가 초창기 때 우리 허 기자하고 한번 네, 했죠. 서울의 소리에서 예. 예, 되게 그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유. 오늘도 제가 네. 아 정말 제가 뭐 나름대로의 채널을 가지고 제가 취재해 왔던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언급이 잘 안 돼요. 기성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네, 네,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나오시죠, 뭐 네. 검찰 관련 있으면 우리 허 기자 네. 모시면은 그냥 쫙 다 나오겠어요. 네, 그냥. 네. 어? 요즘은 수사 받았지, 취재했지, 뭐. 어? 네. 이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뭐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도하고 그냥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 그냥 우물 안에 그냥 묻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널리 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 시간에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반드시 또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하면 그 통신 기록 조회가 되나? 허 감사한테? 막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사실상 아, 저 봉준학 기자하고 자주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신 조회 문자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저는. 아, 7개월 뒤에 온대요.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내일쯤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 정말 아무 일 없고요. 그렇게 털었지만 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아 맞아. 네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네네. 아. 별일 없습니다. 지금 통신기록 조회자가 하여튼 문자 받으신 분들은 네.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 네. 다 털었는데. 네네.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가 빈털터리 수사의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통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 기자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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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강득구 의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 저희들이 오늘 검찰 정권의 아, 막장이다. 아,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네, 우리 허재현 기자 얘기로는 진짜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아, 직접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 취재했던 기자로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네. 아, 오로지님, 네. 배동호님, 네, 둘리님, 정은지님, 내 맘대로는 코비님. 충격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허재현 기자님. 허재현 기자가 저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에 한겨레신문 기자였었죠. 허 기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갖고, 네. 이정훈님, 하라님, 최강일님, 콤마님, 네. 네, 둘리님, 허 기자님, 화이팅, 네. 우리 강덕구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자꾸만 안 돼갖고 말이죠. 네. 예.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황은희님, 정은진님, 네. 허 기자님, 구독자라고 정은진씨, 네. 전화 연결이 안 되네요. 우리, 예. 강덕구원께서는. 아까도 안 되셨는데, 또 안 되시네. 예. 뭔 일이 생기신 모양입니다. 네. 아, 강덕구원님 인터뷰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예, 강덕구원님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셨던 분들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네.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이상 저희가 기다렸는데, 예. 정PD님,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구기자 광고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예. 네, 몸에 좋은 혈관. 네.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전화로 구매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젊게 살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착한 보험, 아, 샴푸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오늘, 네, 샴푸. 네, 샤워할 때 같이 써주시면 좋다. 네, 샴푸 광고도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저, 착한 보험 광고 좀 보여주시죠. 예, 착한 보험. 네. 착한보험 광고 어디 갔나요? 네, 좀 보여주십시오. 예. 착한보험도 저희들 꾸준하게 저희들 후원성 광고를 해주시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꼭 유용화의 생활정치를 해서 보고서 연락을 드린다. 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내일은 말이죠. 우리 저 박선원 의원이 나오십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이 비상계엄,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충격을 주신 분이고,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예요. 그래서 블랙요원 유출 문제라든가, 수미테리 문제라든가, 각종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일 박선원 의원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도 아마 충격을 먹으실 것 같은데,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뉴스 브리핑과 함께, 박선원 의원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코골이 궁금러들한테도 혹은 코골이를 곁에 둔 궁금러 이게 이제 코를 고는 게 단순히 뭐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오잖아. 이 코 고는 사람들이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간혹 뭐 코골이 방지한다고 테이프로 입 막는 사람들이 있거든.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데 코골이 때문에 입까지 막으면 숨을 못 쉬는 거야. 바로 메디슬립의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인데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일 뿐만 아니라 유럽 CE 의료기기로 등록까지 마친 제품이거든. 나 김준현이야. 아무거나 쓰지 않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자 이거를 약 75도의 온수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주면 되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지. 착용할 때는 아래턱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깨물고 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내밀어줘야 오 이게 치아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네. 오. 근데 이게 내가 딱 물어보니까 딱딱하지 않아. 딱,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 근데 이걸 처음 딱 세팅을 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형태를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나 잇몸, 턱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살면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서 치아가 이제 변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장치를 다시 수정해서 세팅할 수가 있어.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우리 메디슬립 사이트에 있는 사용 방법 동영상이나 고객센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잖아. 우리 건강하게 수면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굿나잇!